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2010년도 서울시 시험이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 2022년 중등 임용에도 비슷한 유사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보에 이러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최대 힘 모멘트 여기선 절대값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떼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40 킬로 뉴턴 퍼 미터, 길이는 2미터. 그러면 이게 C 지점이라 할게요. 여기에도 발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도 생깁니다. 이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FY는 0이죠. 위 플러스고. 그래서 위로 가는 거는 플러스예요. NC 마이너스 40 곱하기 20은 0. 예, 2. 따라서 NC는 80입니다. MC는, 잠시만요. 전화가 들어왔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도 강의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는 어디 출판사 안 갑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전화. 자, NC는 80kN입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MC는 0입니다. 시계 방향은 플러스. 따라서 MC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82 마이너스 80 곱하기 1. 따라서 MC는 80 킬로뉴턴 미터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 보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MC고 NC도 있죠. 80. 어렵지 않죠? 길이 얼마? 6m, 2m. 그러면 RA, RB 봅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구해봅시다. 시그마 MB는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RA 곱하기 8 마이너스 80. 자, 이거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80이잖아요. 80이니까 어떻게? 80 곱하기 2. 0. 8 RA는 16, 240. RA는 얼마? 30kN.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FY는 0입니다. 플러스 RA 플러스 RB는 80입니다. 맞죠? 따라서
알비는 50. SFD 그리겠습니다. 얼마? 30. 얼마? 50. 30. 힘은 일자로 했잖아. 맞죠? 30. 킬로 뉴턴. 80. 50. 여기는 50킬로 플러스 마이너스 BMD 이 면적이랬죠. 일자 방정식 6, 180. 그 다음에 이거는 25, 100. 여기가 100. 즉 여기까지는 180킬로 뉴턴 미터. 여기는 100kN m 플러스. 따라서 답을 이해해 줄까? 따라서 맥스는 180kN. 이해하시겠죠? 자, 강의 끝겠습니다. 저 강의 10분 안 합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전화 왔는데요. 강의하니까 끊으라 했는데 다시 전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분리를 해라. 그리고 최대 만족을 하면 이 SFD하고 BMD를 그려라. 시험 문제. 나올 확률 아주 높습니다. 5월, 아니다, 4월 24일. 안 배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